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재웅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꾼입니다. 박재웅입니다. 아니, 나 좋다는 게 믿어주십니까?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아, 이 나이 돼봐요. 아. 약효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 그 나이 때는 약효 있고 없고가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어떻습니까? 오늘 뭐 혼조네요? 네, 오늘 뭐 올랐다 내렸다. 예. 약간 롤러코스터. 등락폭은 크진 않았는데 예. 장중에 쭉 올랐다가 네. 쭉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코스피는 뭐 0.2포인트 하락했으니까 하락했고. 거의 뭐 하락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좀 밀리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예. 좀 대형 종목들이 밀리면서 조금 부진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예. 최근에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았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제약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면서 아침부터 SK 아 여기 보니까 뭐 신풍제약 뭐 또 뭐더라 신일제약 이런 거 뭐 상한가 쳤나 봐요. 그런 종목이 상한가 쳤는데요. 네, 올해 뭐 20배 올랐다고 써놨네. 그 상한가가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네. 보합 왔다가 20% 올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뭔 일이래요 그 제약사들이 뭐가 있길래 오늘 SK 네. SK케미칼이 아스트로제네카 예. 백신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거 위탁 생산한다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오늘 뭐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상한가가 13종목이 있었는데 예. 대부분 다 SK 혹은 제약 이런 쪽 13개가 다 SK 관련된 혹은 제약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예. 싹쓸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10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2400억 팔았습니다. 오늘 개인이 조금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밀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오르면 좀 팔고 떨어지면 밑에서 또 받치고 네. 뭐 이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개인이 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4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870억 순매도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요 상승 종목이 420 종목, 하락 종목이 410 종목, 뭐 보합세여서 거의 비슷했고요. 네. 코스닥은 4포인트 올랐는데 네. 상승 종목이 550 종목, 하락 종목이 680 종목.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큰 놈들 올랐다, 큰 것들 올랐다는 거죠. 네, 내가 제약바이오 없었으면 좀 네. 재미 없는 시장이 됐을 네. 뻔한 그런 하루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한 주식을 제가 놈이라 그랬네. 그냥 사물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세요. 네. 원달러 환율은 2원 50원 하락했습니다. 1190원 30전. 최근에 달러가 꽤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가. 예. 어제도 급락을 했죠. 달러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뭐, 약간의 미국 내 문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한 영향이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하락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뭐, 오늘은 매수를 네. 하지 않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실적들의 좀 희비상국선이 오늘 아침에도 뭐 포스코 적자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폭 흑자 뭐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경제 신경제 아주 희비상국선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당분간. 시작에서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좋은 놈이 좋으면 올라갔고 안 좋은 놈이 좋은 건 떨어졌고 예. 안 좋은 놈이 나쁜 건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가 3개 아침에 있었잖아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KB금융. 예. KB금융은 이제 안 좋은 업종인데 좋았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예. 그런데 오늘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포스코는 안 좋은 놈들인데 이제 본 실적 그러니까 안 좋은 주식이라고 합시다. 안 좋은 업종인데 네,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 기준은 아니고 개별 네. 기준으로 네. 사상 처음 적자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오늘 철강이나 뭐 풍산 이런 종목들이 네. 대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좋은 업종 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이쪽의 네. 실적이 좋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실적이 좋은 놈이 떨어지고 좋은 놈이 오른 쪽인 것도 있고 떨어진 쪽도 있고. 그런데 은행주 안 좋은 거네요. 은행주는 네.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뭐 KB금융 기타 영업이익이 네.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KB증권의 수탁 수수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일회성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에는 어쩔 거냐, 4분기에는 어쩔 거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분기 적자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 이유는 실적이 안 좋은 게 자동차 업종 때문이었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얘들이 이제 그 자동차용 강판을 팔면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공장이 다 셧다운 됐었잖아요. 2분기에. 그러니까 그걸 못 팔고 그거를 가공 안 하고 그냥 열연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마진이 많이 떨어진 거죠. 고가체 낮은 걸 팔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3분기에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스팟 가격들도 조금 상승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3분기 기대감으로 뭐 철강 업종들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달러 약세 얘기를 곽동희 부장도 하고 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래서 투자의 지형도가 좀 바뀔 거라는 그 리포트들도 나오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그런 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예. 약간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본다면 채권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채권은 지금 강세거든요. 예.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0.6% 깰 위 굉장히 간당간당했습니다. 한때는 이제 0.9%까지 올라갔었는데 0.06 네, 0.06 죄송합니다. 예. 0.06까지 예. 0.0604인가 뭐 그렇게까지 이제 떨어졌거든요. 예.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죠. 절대 금리가 0.6이라고 그럼 0.6이 맞죠? 떨어진 폭이 네네네네. 그런 줄 알았더니 절대 금리가 네. 10년물 0.6이 네. 맞죠. 0.06은 네. 아니고 0.6 네. 0.6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실수를 하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어떡합니까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예, 0.6을 깰 정도로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강세거든요. 예. 안전자산이 강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달러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7월 중에 부양책, 1조 달러 네. 부양책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양책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네. 시중에 달러가 계속 풀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뭐 셧다운 안 한다라고 하지만 민간에서도 또 스스로 셧다운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달러라는 것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건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인다. 그 다음에 미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투자 메리트가 좀 낮아진 거죠. 그렇죠. 지금 0.6이 미국채 10년이 0.6인데 여기 더 사서 얼마나 먹겠냐라고 네. 하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달러 수요가 약해졌다.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1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되면서 달러에서 빠져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달러에 투자를 하지 않던 그러니까 네. 얼마 전까지 불과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막 103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달러를 못 구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달러를 사겠다고 몰려들었던 그 수요들이 다 분산이 된 거죠. 금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네. 채권으로 가고 심지어 최근에 구리까지 최근에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라기보다는 그 유동성에 의한 투기적인 매수세들이 원자재 가격도 올리고 맞습니다. 이런 거다. 최근 구리 가격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러 약세가 이런 쪽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차트가 혹시 준비가 안 됐죠? 네네. 최근에 보면 나스닥이랑 러셀 2000 지수를 보면요.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느냐? 예. 지금 달러 약세가요. 미국 외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러셀 2000 지수는 미국의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좀 변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애들. 예.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러 군데 자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달러 약세가 되면 그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강세고 러셀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이 격체는 달러 약세도 벌어진다?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계약은 SK그룹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산업에도 굉장히 오늘의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공급 계약 규모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예. 예.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계약을 하고 임상이 성공하고 나면 우리나라에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러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정 물량을 이제 받겠다라는 거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안동에 백신 공장을 지었는데 예. 생산 캐파가 1억 5천만 도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0만 도지만 가동되고 있거든요. 거의 가동률이 엄청 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CMO 사업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훨씬 더 CMO라는 게 뭐 글로벌 제약사한테 이거 ODM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네. 처방전 가져다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고 있는 네, 거. 네네네.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이 네. 하는 거. 뭐 이런 쪽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지은 공장 첨단 설비여서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국적 이제 약을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IPO 대박이 터졌죠. 네.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수면 장애 이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 FDA 승인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여기다 CMO까지 하면 만들고 개발하고 승인까지 SK 그룹은 그냥 일관 생산이라고 예, 하네요. 근데 그 SK 케미칼의 자회사인가요? 그게? 네, SK 케미칼의 네, SK 케미칼은 뭐 그룹이긴 한데 약간 사촌지간의 소유권이 있어서 뭐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주회사 SK가 이렇게 급등한 건 아니고요. 예. 지주회사 SK가 급등한 건 아니고 SK 케미칼 그리고 관련된 이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근데 뭐 서로 이제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예. 뭐. SK 그룹에서 완전히 띄워놓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네. 상한가를 갔다.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반도체 장비 투자가 올해 632억 달러다. 내년에 700억 달러. 이건 많은 겁니까? 최근에 역대 사상 최대치라고 예.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좋죠.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입. 반도체 장비가 수입이 뭐 130% 늘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오늘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여기서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액을 63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6%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은 10.8% 증가해서 7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코로나로 지금 설비 투자를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과 완전 다르게 돋보이게 예. 역대 최고치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오늘도 뭐 반도체 소켓이나 뭐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뭐 그런 업체들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 관련된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중요한 부분들 뭐 많이 다 이제 성장하겠지만 D램과 낸드 분야에서 모두 20% 이상씩 장비 업체가 장비 투자가 성장 네. 성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 대만, 한국이 반도체 장비 투자의 주역이 될 거다. 중국은 뭐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170억 달러 중국이 예. 올해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이 120억 달러, 대만이 14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올해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죠. 중국은 160억, 한국도 159억, 대만도 159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중국, 대만, 한국이 반도체 장비 투자에 주축이 될 것이다 라는 보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는 올해 내년까지도 설비 투자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뉴스가 한편으로는 좋긴 한데 야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계속 몇 년 하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되나 그런 조금은 서늘한 생각도 좀 드네요. 결국은 쫓아올 텐데 시간을 얼마나 격차를 벌일 수 있느냐 예. 그럼 뭐 기술 격차 벌일 예. 수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결국은 쫓아온 거 보면 반도체도 그렇게 도수가 보면 쫓아오겠죠. 예. 그 격차를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냥 있을 회사들은 아니니까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반도체 업계 내에서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본 회사들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거의 망할 뻔까지도 네. 한 회사니까 나름대로의 근력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박재용 일꾼과의 시황 정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비 오는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물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2%를 보게 될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